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종국을 찌르면서 말 못하더라고요. 지금 결혼 안 하는 것 중 하나가 불공정 거래인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얘기 못하죠. 여기서 말한 다른 곳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방송국. 지금 결혼 안 한 얘기를 미디어에서는 딴소리 하죠. 딴소리 합니다. 뭐 집값이 비싸네, 아니면 뭐 좋은 직장이 없네. 물론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결혼 안 한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얘기를 근데 미디어에서 못해요. 여자분들 상태가 좋았어 봐. 그럼 결혼하려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결혼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그냥 한국 여자가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원래 결혼을 마음먹다가 지금 결혼 정력에 나온 여자분의 상태를 보고 아,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골로 가겠다. 인생 망할 수 있다. 설거지로 마청론, 도축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잖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합시다. 남자분들. 결혼 자체가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대부분 다 결혼해야 된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야. 저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들 그런 거예요. 대부분 어릴 때 보면 열심히 해가지고 이쪽 나이 되면 다 결혼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때가 되면 결혼하는갑다. 대신에 이제 예쁜 와이프 만나냐, 아니면 뭐 고만고만한 와이프 만나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남자가 결혼 못한다 이런 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노총각이 많아진다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굉장히 많아졌죠. 원래 결혼해야겠지 마음 먹었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연애 경험 거치면서 사람들이 바뀌었잖아. 왜냐? 와, 진짜 결혼하러 나온 여자를 왜 이러냐,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자기는 해놓은 게 없으면서.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이 고달프겠지? 힘들겠지? 저러다가 만약에 존중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결혼하면 내 인생 완전 뭐 지옥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는 건데 내가 그 짓을 왜 해? 차라리 뭐 국제결혼 하거나 아니면 안 하고 혼자 살거나. 그래서 지금 결혼 안 하는 이유가 팩트로 맞습니다. 여자, 네가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허영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여자분들 이런 얘기하면 발자뻗어 튑니다. 아, 부모형도 이상하다.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또 욕한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멀쩡한 여자가 정말 적어요. 여러분, 화장한다고, 뭐 꾸민다고 멀쩡한 여자가 아니에요. 진짜 좀 멘탈이 멀쩡한 사람들이 적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적어졌어. 근데 자기는 그거 몰라. 왜 모르냐? 미디어에서 제가 한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엉뚱한 얘기 하거든. 엉뚱한 얘기. 그러면 뭐 나이 먹고 한번 가보세요. 결혼 못하고 나이 먹고 한번 가봤을 때 정말 괜찮은지. 여자분들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은 한국사 이제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도 여자가 남자의 어떤 그런 도움 없이 혼자서 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왜 없었을까? 아니, 진짜 뻥치는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고려시대, 통일신라, 삼국시대 전부 다 통틀어도 여자가 혼자서 평생을 책임지고 살았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없는 게 아니라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어요. 이거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대부분 결혼을 해가지고 공동체 사회에서 자식을 부양하면 살았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그걸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왜냐?
저는 뭐 혼자 사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혼자 살더라도 기본적인 대비는 해야죠. 근데 그런 대비가 안돼 있어요. 일단 혼자 살려면 직업이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 직업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나이 먹어서까지 일할 수가 없어요. 나이 먹게 되면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없고 다른 직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자분들이 일하는 직업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고 노동강도가 약해요. 편한 일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들에 비해서 편한 일, 몸을 안 쓰는 일, 왔다 갔다 안 하는 일,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지 않는 일, 그런 일을 여자분들이 거의 몰빵하다시피 하죠. 그런 일 하다가 일정 나이 지나면 그런 일 못해요. 그럼 다른 일을 해야 돼. 뭐 하실 겁니까, 그러면? 여자분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사무직과 서비스업은 평생 직업이 될수 없어요. 젊을 때 잠깐 할수 있어도 나이 먹어서까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보수가 작습니다. 엄청 작아요. 그럼 나 역으로 물어볼게요. 남자들은 왜 사무직 서비스업 안 해요? 간단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돈 모아서 뭐집 사고 할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적성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자분들 보면, 결혼을 못하고 나이가 차는데, 돈이 없어요. 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이 먹으면 진짜, 필리스 깨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욕먹어요.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발자국 튭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는 당분간 얘기 안할 겁니다. 얘기 안할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진실이 있음에도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세태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당연히 여기는 옛날 분들이 미디어 정치에 주류해 있기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보는 거죠. 이게 바뀌려면 세대가 바뀌어야 할것 같아요. 세대가 바뀐 사람들이 미디어나 정치에 주류로 바뀔 때 진정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 세대가 바뀌는 것보다 그냥 지금 여자분들이 결혼 안 하고 한번 겪어보면 돼요. 간단합니다. 지금 여자분들은 약간 매운맛을 못 봤어. 살면서 매운맛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신들이 헛짓거리하고 나서 그 책임과 대가를 겪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겁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여자분들 보면 약간 겁이 없거든요. 근데 담이 세가지고 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맞아봐서 겁이 없는 거예요. 안 깨져봐가지고. 워낙 오냐오냐하고 잘하고 감싸주고 배려주고 하다 보니까 원래 자기네들은 그래도 되는갑다 싶어서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미혼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상당수의 많은 남녀는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 살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존경과 배려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근데 뭐 사랑 안 받고 살고 누구한테 배려 안 받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하게 돼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렇게 자랐잖아, 우리는. 근데 여자분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와 부모와 아니면 남자의 배려를 안 받고 자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당연한 건줄 알아. 근데 나이가 차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죠. 한시적인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 알아야 될게 뭐냐 하면 나이가 차버리면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머리 긴 사람. 키 작고 머리 긴 사람. 이걸 빨리 인지해야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 이거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못 받아들이잖아. 나이 먹어도 여자를 봐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상대방 입장 생각 안 합니까? 아무리 본인들이 나이 먹고 뭐 꾸민다고 해도 그냥 아줌마야, 아줌마. 결혼 못하는 가입률 떨어진 아줌마예요. 남자 아무리 급해도 그런 사람 안 만나요.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것은 다르기만 하면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쉽게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노후 대비할 때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남자보다. 근데 돈이 없어. 그래, 평생 일을 해야 됩니다. 평생 일할 자신 있습니까? 여자분들 나이 먹어서 결혼식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하기 싫어서 나오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나이 먹으면 다 벗으니까 결혼식 나와가지고 남자한테 하는 말이, 저는 결혼하면 직장 때려칠 거예요. 가정에 충실할 거예요. 집안일만 할 거예요 하는데,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나 놀 거다 이겁니다. 나 일하기 싫다. 근데 일하기 싫어하면 안 되죠. 어차피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 결혼 못하고 먹고 살면 당연히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육체 노동을 수반을 한 일밖에 없어요. 나이 먹을수록 젊었을 때보다 더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도 나이 먹어서 재취업하는 일이 대부분 몸 쓰는 일이에요. 그래서 몸이 충나답니다. 그럼 여자도 당연히 해야죠.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안 그러면 뭐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그러면.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으로 여자분들, 결혼 못한 여자분들 있잖아요. 올리브영, 쿠팡플렉스, CJ, 마켓컬리 이런 데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무지하게 많이. 경쟁 엄청 치열할 거예요. 엄청 치열할 거야, 앞으로. 결혼 못한 분들이 앞으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나마 이제 여자들 받아주는 거. 우리 남자들 택배 상하차 가는 것보다 더 치열할 겁니다. 지금도 쿠팡 보면 여자분들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근데 보통 여자들 많이 뽑아준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상대들이 편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여자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건 언젠가는 그 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보통 여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것은 편한 곳에 많이 몰려있어요. 왜냐하면 분류는 사실 없어도 되는 파트입니다. 예, 네. 분류는 사실 기계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까대기 같은 건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분류 작업 이런 거는 사실 기계가 대신할 수 있어요. 사설업이 충분히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분야입니다. 여자분 그거 하셔야 돼요. 자기들 하는 분야가 얼마든지 기계, 프로그램, 데이터가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 분류 작업도 내가 봤을 땐 시간 지나면 우리 휠소트 있죠. 휠소트 프로그램처럼 알아서 분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 마음을 단디 먹으셔야 됩니다.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못하는 거는 본인 책임 맞아요. 본인이 못나서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